자, 그래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말 만들 건데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누가? I should help. 그래서 세 가지 종류 문장 중에서 뭐고? 어? I should 말고 can으로 바꿔야 돼? 그럼 I can help? 네,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뭐? 세 번째 양념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누가다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그러면 뭐뭐 할수 있다라는 양념을 써야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민철이가 나중에 치킨집을 차렸는데 내가 분명히 전화해갖고 양념치킨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프라이드치킨 갖다 주면 돼, 안 돼? 또 방금 배달 사고 날 뻔했어. 엉뚱한 치킨 갖다 줄 뻔했어.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Can I help? 문장 완성.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How? 내가 도울 수 있을까? Can I help? 누구를? You.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저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I am looking for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this officer. 오케이, 여기는 뭐가 하나 틀렸는데요. I am looking for police officer는 오케이, 여기에 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름씨 쓰는 규칙이야. 오케이, 누구나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는데 이름씨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이름씨 쓸 때는 네, 안녕하세요. 하나면 하나라고 밝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여럿이면 여럿이라고 밝혀줘야 돼요. 이름씩 쓸때 항상 조심해야 돼. 만약에 경찰관 둘을 찾고 있으면, I'm looking for police officers고요. 경찰관 한 명만 있으면 되면, 하나란 뜻에 이걸 써줘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첫 번째, 비동. 이제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난 찾는 중이다. I'm looking for 무엇을? A police officer. 이제 police officer 이것도 쓸줄 알아야 돼요.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합니까? 라는 거.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People should sleep.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치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봐야죠. 여기에 비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그러면 얘 뜻을 물어보면 알면 되죠. sleep의 뜻이 뭐예요? 자다면 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오케이. 누가 다 만들었네요. People should sleep. 그리고 뭐뭐 해야만 하나라고 물었으니까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양념치 should를 씁니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 사람들은 자야만 합니까? Should people sleep? 그러면 문장 완성. How는 어떻게 자야만 하나요?인데요. How should people sleep은 어떻게? 그렇지.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은 이제 두 번째 나왔어요.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How long can your dog walk? 할때 한번 나왔어요. How long이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궁금할 때 쓰는 묻는 말의 덩어리라는 거. How long이 합쳐져서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한 7시간은 자야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는 7시간 자야 된다.
뭐야? 저리가, 저리가. 미안. We should sleep for 7 hours.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야만 한다. We should sleep 7시간 동안. For 7 hours. 그렇습니까? We는 people 대신 왔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For 7 hours의 뜻이 뭐니까? 7시간 동안, 7시 동안이 아니고 7시간 동안이니까, 6가지 질문은 그냥 못 쓰고요. 뭔가 좀 합쳐야죠.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long? 그렇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We should sleep for 7 hours.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아이고. 오케이.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렇죠. I should send. 그래서 계속해서 양념치고요. send의 뜻이 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것 때문에 이건지 아닌지. send의 뜻이 뭐예요? 보내다. 그러니까 be가 필요 없네요. 나는 보내야만 한다. I should send.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가 보내야만 합니까? Should I send? 문장 완성. 레터. 오케이.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오케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묻는 거고. 대답하는 사람은 나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그렇죠.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 돼?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남만 길어봤자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된다. You should send it address. 잘 읽었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읽으면 돼. 근데 조금만 더 읽기.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소리 내서 읽기 연습하자.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너는 보내야만 한다? 유 should send. 무엇을? it을. 어디로? 그렇지. You should send it to this You address.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그래서 to this address는 이 주소로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이 편지 대신 왔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랬더니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민철이 지금 엄청 성취도가 높거든. 근데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 한 가지는 소리 내서 읽기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네 가세요. 조금만 더. 알겠습니까? 맞든 틀리든 읽기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수업하는 날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선생님이 언제 올래?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없어. 네 스케줄 네가 몰라? 어? 그리고 민철이 아직 언제 올지 얘기를 안 해줬다니까. 무슨 요일 날 올래? 두 번씩. 어? 앞으로 계속 하는 거야. 화목 올 거야? 앞으로? 네, 혹시 변동사항 있으면 단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미리. 알겠습니까? 너를 화목반에 배치해놓고 그러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